선의 독점 계약 내부 원인. 그룹 원더걸스 출신 선혜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는 10일 전속 계약과 관련해 선혜와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누었고 뜻깊고 좋은 일을 함께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혜의 연예계 활동 복귀에 대한 문의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정확한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세워지지 않았다면서 5년간 두 아이의 엄마로서 화목한 가정을 꾸려온 아내로서 살아온 선혜가 향후 열어갈 인생 산막에 대해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는 마지막으로 어려운 결정을 해준 선혜에게 고마운 마음이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혜는 지난 2013년 1월 캐나다 교포 출신 선교사인 제임스 북과 결혼한 뒤 올해 JTBC 이방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한 가정 생활을 공개한 바 있다.